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딘딘 깨어있는 성인들의 대화다 정말 상스럽지 않은 깨끗한 대화 몸이 이렇게 팔처럼 휘어요 딱딱해진 거 그거? 아! 사랑해! 형이 그때 그랬잖아 권정열 내가 부르면 10분 안에 여기 온다고 저는 홍보하러 나온 거예요 이원석 때문에 나온 건 아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사실 나온지도 몰랐어요 저희 어엿한 MC랍니다. 아, 그렇죠. 네. 두 분이 너무 좋아 보여서 좋다. 네. 잠자리를 할 때는 서로에게 가장 솔직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. 힘을 합쳐서 최고의 목적지로 도달을 할 수 있게 마음을 열어야 돼, 서로가. 우리가 손을 잡고 정말 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 보자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만큼은 서로의 가식이 없었으면 좋겠어. 맞아. 여기서 나 부끄러운데 이런 거보다 본인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주고 이게 제일 하고 나서도 야! 둘 다 진짜 너무 행복하게 끝나면 이러자! 아! 아! 사랑해! 이렇게 복식호흡을 해요? 근데 딘딘을 보면은 되게 빠르다 뭔가 스피디해 격정적이야 근데 또 느리게 가야 될지 또 엄청 느리게 10cm는 근데 내가 얘기 듣고서는 디테일하게 걱정을 하는구나 라고 충격을 받았던 건 나는 이거 할 때 남자가 속옷을 이렇게 벗겨줄 때 엉덩이를 들어주는 게 너무 민망하대 왜? 어? 그거 엄청 섹시한데? 어? 그쵸 이거 네. 이렇게 이렇게 들어주잖아 아 잠깐만 그럼 아, 몸이 이렇게 활처럼 휘어요 그치. 근데 그게 둘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 둘 셋 흐치 팍 근데 이게 방송 솔직하게 하는 게 아까부터 계속 애티튜드가 되게 일관돼 있잖아 일관돼 되게 파이팅 있고 복식 호흡이고 사랑해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닐까? 예를 들어서 내가 딘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딘딘과의 처음 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정열이와의 처음 그치 그런 게 더 의미 중요하지. 있고 중요한데 맞아 형이 예로 딘딘이와의 처음, 정열이와의 처음 이랬는데 살짝 듣고 너무 싫었어 이렇게 서로 셋이 눈을 마주쳤다는 게 너무 싫었어 야 얼마나 젠더 이퀄한 방송이냐 아까 나 좋아한다면서요 근데 아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? 오르가즘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 많아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네 그냥 흥분을 하는 것과 어떤 그 정확한 어떤 순간에 도달하는 건 다른 건데 뭔가 수동적이어야 되고 조금 약간 순진해야 되고 경험에 있어서 좀 무지하고 이런 역할에 좀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나는 대체로 이렇게 오르가즘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여자는 자연스럽게 내 몸을 알 수가 있거든요. 남자들이 그렇듯이 똑같거든. 여자의 마스터베이션이라는 거는 보통 아무데서도 거론하면 되게 큰일 나는 이슈란 말이지. 그냥 나 혼자서 내 몸을 여기는 느낌이 어떻고 나는 여기를 만지면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정도의 얘기만 해도 뭐 그럼 되게 막 방탕한가 봐 저 사람은 막 되게 문란한가 봐 이렇게 쓰레기 아닌데? 댓글로 얘는 진짜 개쓰레기네 이렇게 무서워 따봉 막 여행을 간다는 거에 대한 로망이 엄청 여자친구랑 있잖아요 제트 스파가 있는 뭔지 알지? 그 거품 나오는 스파 욕조 그 막 이렇게 쭉 쏘는 거 아직은 어리니까 약간 부끄럽거든. 처음 같이 자는 거니까. 안 어려도 부끄러울걸? 아, 그치. 하긴 갑자기, 들어와. 이거 웃기지. 처음에 갑자기, 들어와. 세다 수압이. 이러면 다리만 M자 돼가지고. 노골적으로 막 장어집 가가지고 계속. 나 꼬리. 계속 꼬리 계속 먹이고. 22살인데 지금 장어. 먹어봐. 아, 이거 너무 웃길 것 같아. 들어와!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종종 하니까. 아, 노래. 음악으로. 이렇게 자연스럽다고. 완전. 형이 피처링한 노래 중에 TV를 껐어 있잖아. 너무나 사랑해서. 딱딱해. TV를 껐어. 네가 날 딱딱하게 만들었잖아. 왜 그것만 기억하세요, 근데? 너무 셌어. 제가 부른 노래긴 하지만 제가 또 이 노래 좋아하는 이유는 윤미래 누나가 주도해요. 관계를 아 맞아 그래서 좋아요 이 누나 마지막에 아이고 귀엽네 물 떠와 불 꺼 코 자자 그래도 그게 너무 좋았어 리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가사에서도 느껴지는 권정열의 확고한 네. 취향 아 맞아 저의 그 연애 취향이 딱 확고하게 있어요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 아 좋아하는 사람한테 오늘 밤 나랑 있어주면 안 돼 세게 얘기하는 게 좀 싫어서 네 되게 자꾸 쫄르는 귀여워 되게, 약간 귀여운 느낌 약간 꾸질꾸질하게 오늘 밤은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
창문을 여니 바람소리 같았어요. 사람들은 나를 보살펴 주질 않아. 잠들 때까지 날 떠나지 말아줘요. 혹시 모르니 저기 대문을 잠가줘요. 들어올 때는 불을 끄고 방문을 반쯤 열어줘. 오늘의 나는 절대 결코 강하지 않아. 그냥 오늘 밤만 내게 안길래. 혹시나 내가 못된 생각 널 갖기 위한 시커먼 마음 의심이 된다면 저 의자에 나를 묶어도 좋아. 창밖을 봐요, 비가 와요. 지금 집에 가긴 틀렸어요. 버스도 끊기고 여기까진 택시도 안 와요. 오늘 밤은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. 잠들 때까지 머릿결을 만져줘요. 믿어줘요.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. 그냥 오늘 밤만 내게 안겼어. 불러주는 자작 노래 들을래. 우우. 제발 오늘 밤만 가지 말아요. 감사합니다.